자, 우회전 설명할 건데, 자, 제가 이제 브레이크 쓸게요. 네. 본인은 뭘 잘 보냐면, 브레이크 손 내려놔도 돼. 네. 여기 지금 노란선, 주황선 보이죠? 이렇게 네. 꺾이죠, 주황선. 네, 네. 이 주황선이, 노란선이 내 대시보드에 어디 걸쳐서 가는지 잘 보세요. 선을 잘 보세요. 자, 내가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선을 잘 보세요. 노란선 잘 보세요. 노란선 보여요? 노란선 보이죠? 네. 자, 어디 걸치는지 보이죠? 이런 느낌을 타고 가는 거예요. 보이죠, 노란선? 아예 안 보여요. 저쪽이 안 보여요, 저쪽이? 아, 저쪽이 보여요. 그게 보이잖아. 아. 예, 저거 말하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마세요. 네. 그냥 앞에 보면 당연히 안 아. 보여요. 선이 일로 쭉 내려갑니다. 네. 보세요. 이런 느낌. 보여요? 예.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죠? 네. 가면서 풀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노란 잘 보세요. 네. 자, 핸들 돌리는 타이밍이에요. 핸들을 언제 돌리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우측 길 가장자리선을 잘 보세요. 여기 우선 앞에 보다가 요 정도면 오른쪽을 봅니다. 저기 노란선이 이렇게 꺾여 있죠, 여기 네. 노란선? 그죠? 네. 꺾여 있죠? 그럼 여기 노란선이 여기 안 보일 거예요. 네. 자, 안 보이죠? 네. 그때부터 주황선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쪽에 보이잖아. 네. 저 멀리는 보이죠. 네. 이것 때문에 안 보여도 옆에 보면 저 멀리는 보이죠. 이게 똑같아요. 이거랑. 네. 조금만 내릴게요. 네. 보이죠? 네, 네. 네. 보이죠? 그죠? 자, 노란 잘 보세요. 네. 네. 잘 보세요. 노란색 어디 타고 가는지. 자, 어디 타고 가는지 노란 잘 보세요. 노란색 계속 보이죠? 네.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여기 노란색 보이죠? 네. 여기 안 보일 때 자 안 보이죠? 저기 흰선 보이죠? 네. 흰선 보세요. 흰선 흰선 보이죠? 네. 흰선 보이죠? 네. 보이죠? 여기 타고 가요. 그렇죠. 맞아요. 핸들 잡으세요. 이제.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저 선이 안 보인다. 방금 이렇게 타고 가다 선이 아예 안 보인다. 다 돌려야 돼. 그럼 늦은 거야. 그죠? 그렇게 쭉 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면 다 돌리는 거고 선이 여기 보이면 뒷바퀴가 걸려요. 네. 그죠? 그럼 빨리 풀어줘야 돼. 오히려 네. 핸들을 오히려 풀어줘야 되고 안 보이면 빨리 감아주는 거고 선이 많이 보이면 풀어주고 선이 안 보이면 감아주고 이해되셨어요? 네. 해볼게. 아까처럼 한 두 바퀴는 제가 도와줄 거고 그때 핸들링은 본인이 지금 하세요. 네. 보시고. 자, 앞을 보고 있다가, 자, 오른쪽을 봅니다. 그죠? 자, 여기 노란선 안 보이면, 자, 주황선 보면서 돌립니다. 돌려요. 그렇지, 내시고. 자, 풉니다. 풀고. 자, 다시 노란선이, 자, 여기 안 보입니다. 여기 앞에 노란 주황선 보면서 많이 보여요. 네, 많이 보이면 뒷바퀴 돌려요. 풀고. 핸들이 좀 빨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 자, 엑셀도 한번 밟아보세요. 편안하게. 이 핸들만 잘하고, 이 회전만 잘해도 운전 다 배운 거예요. 네. 이제 발은 브레이크 엔진 오시고, 항상 꺾을 때는 발을 항상 브레이크에. 네. 왜냐면 돌다가 내가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 밟아야 되니까. 자, 오른쪽 보시고, 노란선. 자, 브레이크 떼시고, 자, 돌리고, 더 돌려, 더. 안 보이면 이렇게 더 돌려야 돼. 선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빨리 돌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란선을 찾아 산말립니다. 자, 이제. 자, 노란선 안 보이면, 자, 핸들, 아니, 빨라. 자, 돌려야지. 그래서 내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려야 해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혼자 돕니다. 자, 입으로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엑셀 살짝 밟으시고 뒤꿈치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 뒤꿈치 움직이는 거 위험해요. 브레이크를 빨리 못 밟아요. 뒤꿈치 움직이는 건 앞꿈치만 탁탁 알겠죠?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밟으시고 엑셀을 잘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잘 밟으셔야 돼요. 알겠죠? 더 돌리고 그렇죠. 예, 풀고 바로 풀어요. 예, 노란색 들어오는 거 보고
똑같아. 노란색 언제 움직이나 보세요, 잘. 자, 그거 돌리기 시작. 돌려요. 더, 더 돌리고, 이렇게. 자, 노란색 가는 거 보세요. 가는 거 보이죠? 풀고. 여기요. 그렇죠. 내 뭐, 내 오른손, 요 네. 정도의 노란색 올 때 풀기 시작이에요. 노란색이 쓱 가면 본인 핸들 가는 거야. 엑셀 밟으시고. 자, 이번에는 자, 2번으로만 해드릴게요. 약간 오른쪽.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 운전감 좋아요.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눌러보세요. 더 눌러보세요. 아, 됐고요. 자, 노란선. 안 보이면, 자, 탑니다. 돌려요. 더. 그렇죠. 예, 풀기 시작. 풀기. 예, 좋아요. 약간 늦긴 했는데, 잘했어요. 이렇게 꺾어주고. 자, 다시. 자, 노란선 안 보이면서 돌리기 시작. 천천히. 빨라. 예, 그렇죠. 그만. 네, 그대로 타가지. 네, 풀고. 더 돌리고. 정지. 네, 조금만, 아,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밟고 있어야 돼요. 네. 떼면 안 돼요. 이게 차가 브레이크 할 때도 D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죠, 그죠? 네. 이게 클리프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움직여요.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신호 무시하고 갈게요,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앞차가 쏠린다고 본인도 따라 쏠리면 안 돼. 가세요.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이거 엄청 멀어. 아직. 더 가도 돼. 더. 네, 스탑. 여기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랑 앞차 뒷바퀴가 살짝 네, 걸치듯 쓰면 돼요. 출발. 또 가도 돼. 네, 안 부딪혀요. 넓어요. 왜냐하면 이 차 꽁무니가 중앙선 넘어가 있잖아요. 아, 길가장선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안 걸려요. 약간 오른쪽. 네, 원위치. 자, 오른쪽. 자, 보고 노란선 보고 돌려요. 더. 안 보이면. 네, 앞에 보고 풀고. 빨리. 푸는 게 좀 늦어요, 약간. 네, 차가 약간. 차, 이건 뭐냐면, 푸는 타이밍은 맞았어요. 푸는 타이밍 맞는데, 차 속도가 10인데, 푸는 속도, 핸들 속도가 8이야. 그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야. 똑같이. 만약에 늦으면 조금 더 빨리 눌러주면 되고. 자, 됩니다. 더. 네, 더. 그만. 그렇지. 그대로 가죠, 그죠? 네. 풀고. 더 빨리.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엑셀 밟고. 지금 이렇게 누르면 돼요. 몇 번만 해볼게요. 두 번만 더 돌고 본인이 혼자 해볼 겁니다. 자, 쏠린다. 버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쏠린다. 버스 보면 안 돼요. 버스 알아서 잘 갈 거예요. 운전 경력자니까. 자, 오른쪽 노란선 보시고 돌리기 시작. 돌려요. 더. 그만. 그렇죠. 풀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자, 오른쪽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 천천히 빨라. 핸들. 그만. 빨라요. 핸들이 확 돌아간다. 알겠죠? 예. 엑셀 밟고 약간 왼쪽. 본인 몸이 지금 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약간만 왼쪽. 그렇지. 본인 몸이 어디로 가나 봐요. 걸어간다 생각하세요? 본인이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도로 어느 쪽으로 내가 걸어가는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반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약간 오른쪽. 다시 오른쪽. 아니야, 풀면 안 돼. 풀고. 오른쪽으로 돌 때 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돌려도 되잖아. 그죠? 네. 돌리기 시작. 더 돌려. 안 보이잖아. 더 돌려. 안 보이잖아. 뭐가 안 보여요? 중앙선 안 보이잖아. 중앙선? 응. 내가 아까 그거 보라 그랬잖아. 중앙선? 흰색이요? 아니. 중앙선. 왼쪽 중앙선.
내가 그거 보라 그랬잖아. 중앙선이 안 보이면 안 된다. 아, 중앙선? 중앙선. 어, 이게 중앙선이잖아, 그죠? 네. 내가 안 보이면 안 된다 그랬죠. 보이라 그랬죠. 뭘 보고 도는지, 아까 제가 여기 걸쳐서 가라 그랬잖아. 네. 근데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방금,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세요. 본인이 한 거랑. 자, 브레이크 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방금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내가 돌리는 타이밍은 여기 노란색 안 보일 때 돌린다 그랬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돌릴 때 이 노란색 보라 그랬죠? 이 노란색. 그죠? 네. 이게 노란색이 보여요? 안 보이지? 어디 노란색? 저거 주황색 보여. 아, 보여요.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아... 저거 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아까 어떻게 돌았냐면, 지금 이렇게 돌았다고. 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고개 내밀어 보세요. 주황색 넘어가죠? 고개 내밀어서 완전히. 그죠? 네. 넘어가죠? 네. 이게 안 보이면 밖에 넘어간 거야. 아... 이해됐어요? 그럼 항상 노란선이 보여야 돼. 아, 네네. 그게 많이 보여도 안 돼. 아... 또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자꾸 놓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두 번째 내가 핸들을 빨리 돌렸을 때예요. 자, 여기 안 돌리기 시작인데, 자, 저 선 보이죠? 저 선. 네. 저 선이 너무 많이 보여요. 자, 보세요. 저 선이 많이 보여. 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뒷바퀴 보세요. 네. 뒤에 어떻게 되죠? 아, 넘어갔어요. 넘어가죠, 이렇게. 네. 저기 많이 보이니까. 네. 여기 걸쳐서 가라. 아. 이해됐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네. 돌리세요. 돌려야 되는 거, 더 돌리는 거고, 선이 많이 보이면 오히려 풀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안 보이면 잡는 거. 그렇지. 그렇죠. 더 안 보이면. 그렇지. 그만. 됐어요. 이제 풀고. 빨리. 그렇지. 다시. 자, 안 보이면 천천히. 많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랬죠? 많이 보이면 안 돼. 어, 많이 보여. 뒤에 걸려. 뒤에 걸릴 뻔했어. 그죠? 선이 많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더 돌린 거야. 안 돌려도 되는 거를. 네. 핸들을 다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내가 음식 할 줄 알아요? 네. 네. 음식 할 때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설탕을 넣는데 한 스푼만 필요한데 두 스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필요한 만큼만. 그렇죠. 그렇지. 이제 앞에 보고 풀고. 네. 이렇게 돌면 돼. 이게 잘 도는 거야. 응? 그만. 좀 더 돌려. 그렇지. 이렇게 나눠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응? 왜 나눠 돌렸냐면 방금 핸들이 좀 빨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한 번 더 조금 더 돌리는 거예요. 응? 상황에 따라. 오, 뒤에 걸려. 쿵. 그죠? 선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돌리고. 그렇지. 오, 지금 이거. 오,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했어요. 엑셀 밟고. 지금 잘했어요. 아까 거기서는, 아까 그때는 더 돌린 거거든요. 근데 선이 이 정도 보였을 거라고. 여기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그렇지. 선이 보이죠. 제 선 보이죠? 네. 여기 선을 타고 가면 돼. 네. 네. 그 중앙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 타고 가면은 뒷바퀴 걸려요. 뒤에 꼬랑지가 길기 때문에.
그렇지. 오, 이거야, 이거,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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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100점, 100점. 100점짜리. 좀 그럼 감이 오죠? 어, 많이 보이잖아, 봐봐. 선이 많이 보이죠? 저기 보이잖아. 저 선이 어디 있어야 되지? 여기 있어야 된다 했죠? 이거 봐봐, 붙었잖아. 아, 그러면 더 가야지. 오히려 풀어야지, 그죠?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 핸들이 빨라,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뭐냐면, 핸들이 더 빠른 거야. 선이 저쪽에 있죠, 지금. 저 선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네.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있냐, 이거. 그럴 땐 빨리, 오히려 풀어서 이쪽에 맞춰주고, 다시 꺾어. 꺾어서. 오케이? 이해됐죠? 네. 그 선이 거기 있으면 안 돼. 걔는 여기가 있어야 돼. 저 엑셀만. 우회전이 원래 더 어려워요. 예, 우회전이 더 어려워요. 그 우회전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회전, 진로 변경, 차로 변경이라죠. 진로 변경, 그 다음에 주차.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근데 잘하고 있어, 지금. 한 시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못 타봤다며. 맞아요. 예, 좀 잘하는 거지. 천천히 타. 그렇지, 안 보이면 더 꺾어. 그렇지. 그렇죠. 잘했어. 어허, 또 걸린다. 걸려요? 예, 지금 선을 놓친 것 같아요. 선이 이쪽에 보이면 안 돼요. 다시 엑셀을. 조금만 더 집중해봐. 핸들이 빨라. 핸들이 탁탁 이렇게 꺾으려니. 천천히 돌리면 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 우회전 급하게 하다 보면 막 사고 나니까. 돌다가 막 인도 위로 막 올라가 오르니까. 그만 밟고 브레이크. 살짝 눌렀다 떼도 돼요. 빠르면. 오, 그렇지. 이거. 오, 지금 잘 돌았어요, 이거. 지금 이거. 여기 또 급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네. 똑같은 거니까. 시작하고, 천천히.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알겠죠? 네. 이제 좀 10분 쉬었다가, 네. 네.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운전장치 요거 하고, 네. 주차 배울 거예요. 네. 주차는 대충 유튜브 봐서 공식 좀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쭉 엑셀.